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대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방광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방광염 환자가 매해 늘고 있는 추세고 특히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질환의 특성상 병원에 가는 것 또 치료를 꺼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질환이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상계백병원 비뇨 의학과 유지영 교수와 함께 방광 질환과 또 배뇨 장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저희 시간에 그 남성들의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방송 이후에 어떠셨어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방송 네. 잘 들었다고 네. 예 그러셔도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 네, 방송계 스타가 되셨나요 병원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어제보다 오늘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상계 백병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어떠셨어요? 네, 뭐 솔직히 저희는 직업상 병원 밖으로 나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뭐 오늘 나들이 오는 기분으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봄을 평소에 잘 느끼시나요?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YTN 오시면서 또 느끼셨고 방송 함께하면서 또 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네, 앞서 그 남성들의 질환 전립선 비대증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방광질환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배뇨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방광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방광염 등의 요로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요로감염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상당히 매우 흔한 전염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약 절반에서 일생 동안 최소 한번 정도는 요로감염을 경험할 정도로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왜 그럴까요? 원인이 나와 있나요? 실제적으로 이제 해박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여성의 요도는 한 약 4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실제 남성 요도보다 상당히 짧고 또 굵고 또 네. 곱기 때문에 실제로 훨씬 더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균들이 이제 회음부 쪽에 몰려가 있는데 네. 그런 균들이 그런 짧은 요도를 통해서 쉽게 방광이나 그 상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여성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배뇨 장애 관련 질환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질환들이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비뇨기계 결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비뇨기계 뭐 암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해박적 구조 이상 나타나는 뭐 방광 요관 역류라든지, 그리고 복합성 요실금, 뭐 신경성 방광,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년 여성분들한테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방광염과 같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배뇨장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요로감염 그러면은 뭐 늘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뭐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요로감염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균이 이제 방광 내 머무르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뭐 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뭐 이제 뒤처리를 하실 때 좀 다른 방법을 하신다든지 하시게 되면은 네. 충분히 요로감염을 예방하고 예, 안전하게 또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앞서도 잠깐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방광 통증 같은 것을 좀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또는 뭐 나 증상이 좀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도 병원 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리는 여성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비뇨기과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인식이 조금 민망한 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민망해 하시고 근데 그런데 실제로 오시게 되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 게 네.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십니다. 실제로 저희 과는 그렇게 민망한 과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배뇨 증상 자체가 민망한 증상도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방광염을 여자들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여자분들한테 상당히 흔히 나타나는 그런 네. 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로 증상은 감기보다 상당히 많이 힘들게 됩니다. 아, 많이 나타나면서도 더 힘든 증상들이 나타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좀 저 초기에 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하게 아프다든지 네. 그리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든지 네. 그리고
너무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신다든지 그리고 어떤 때는 소변을 볼 때 그 붉은색 피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신다든지 네. 어떤 때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소변이 이렇게 탁하게 이렇게 나오신다든지 네. 또 어떤 때는 소변이 너무 자주 밤에 마려워가지고 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고 병원으로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라고 이제 그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면 네. 좀 이제 민망하다고 생각하시고 네. 아주 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통 진통제 등으로 그냥 해결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검사를 받으신다면은 이제 빨리 진단할 수 있고 또 조기에 증상도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방광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우신염이라는 얘기도 자주 듣거든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신혼의 초기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성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제 방광염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특히 더 이제 허니문 방광염이라고 이제 신혼 시절에 잘 걸리는 방광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방광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배뇨 증상은 있지만은 이제 뭐 발열, 열이 난다든지 춥고 떨리는 오한과 같은 전신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방광염이 잘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은 방광이 있던 균들이 이제 그 상부 요로로 그러니까 요관과 이제 콩팥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막 갑자기 막 열이 많이 난다든지 춥고 떨기 오염과 같은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신우신염이라 그러는 건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네, 네. 이제 여성들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생리통 같은 것도 이제 심하면 진통제를 먹고 여자들은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진통제만으로는 해결이 그렇습니다. 아. 뭐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단순 감염일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물만 많이 드신다든지 어떤 그 진통제 복용으로 회복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질환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이 되질 않고 이게 그 뭐 누구 옆 사람이 됐던 그런 경험적 요법만으로는 네. 이제 100% 자신의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신우신염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 증상 말고 또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고 이제 네. 이제 보통 그전에 방광염과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시고 이제 치료하지 않고 그냥 쭉 방치를 하시게 되게 되면 네. 이제 그 안에 이제 균들이 적절하게 제거가 되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상행성 감염이라는 공통료를 통해서 이제 균들이 점점 콩팥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갑자기 막 춥고 떨리고 막 이런 오한과 함께 열이 막 나면서 네. 이제 이렇게 급성 신우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통증도 뭐 심한가요? 그렇습니다. 염증이 생겨 콩팥은 아무래도 이제 콩팥이 좀 늘어나게 되니까요. 네. 싸고 있는 피막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심한 옆구리 통증 아.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방광염 증상들이 좀 더 악화가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힘이 쫙 빠진다든지 그리고 막 땀도 많이 나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구역질, 구토도 하게 되는 그런 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경우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신우신염이 심해지면 폐혈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연관이 진짜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급성 신우신염 환자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를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입원이 필요 없는 단순 감염 환자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가 이제 기능적 이상은 없지만은 뭔가 입원이 필요하신 그런 단순 감염 환자인지 네. 아니면 저희들이 뭐 다른 어떤 처치, 수술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어떤 합병 감염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치료하는 게 이제 항생제가 되겠는데요. 네. 이게 뭐 아무런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오신 분들의 어떤 뭐 간이나 신장 기능 상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폐혈증 동반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항생제를 사용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뭐 폐혈증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보통은 이제 그 피 속으로 보통 우리 피 속에는 저희들이 균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피 속으로 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세균 혈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진행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렇게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하게 되면은 이제 뭐 혈압도 떨어지고 오식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는 네. 그런 쇼크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8882번 쓰시는 분. 소변을 2시간에 한 번씩 보는데 시원하기는 한데 생활이 조금 불편합니다. 요봉증이라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봉증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요봉증은 이제 저희 방광염이랑 조금 다른 그런 거고요. 아, 네. 네네. 그거는 이제 다른 계통의 이제 뭐 소변을 만들어내는 게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질환을 요봉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딱히 어떤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들이 이제 진단이 틀릴 확률도 많게 되고 진단이 잘못 내리게 되면 저희들이 치료를 잘못하게 그렇죠.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 의사님과 함께 이제 상담하셔가지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5955님.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결석, 쇄석술을 2년 걸려 한 번씩 3번 했고요. 소변량 차이가 큽니다. 결석과 방광 기능 저하와 관계가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석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일종의 대사질환입니다. 네. 대사장애로 일어나는 대사질환인데 이제 결석이 완전하게 제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1년에 약 7% 정도 그리고 10년을 보게 되면 약 한 절반 정도에서 이제 보통 결석이 재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많이 먹으라든지 그 외에 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 약 한 3분의 1에서는 그래도 10년 정도 되면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아무리 자기가 치료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 후에 꼭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과 함께 진짜 정기적으로 이제 관찰도 받으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561번 쓰시는 분. 매일은 아닌데 가끔 소변 보고 얼마 안 되면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는데 지인은 그러니까 아는 분은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이러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알 때는 이게 이제 질환별로 예방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낮이나 이제 점심시간에는 많이 먹으라고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물 섭취를 제한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밤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많이 피곤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몸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물을 드실 거면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그런 증상만으로는 이제 뭔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이제 증상이 있으시면은 참지 마시고 이제 바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참지 마시라고 하셨는데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땐 정말 참게 돼요. 가기 싫어서. 네, 그 정도는 그렇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저희들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밤에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네. 하게 되면은 이제 소변이 많이 마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주무시다가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거는 이제 뭐 생리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게 되는데 네. 이게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같은 게 나타나신다면은 그때는 한번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8091번 쓰시는 분. 방광염으로 갑자기 응급실 가서 치료받고 약 4년이 됩니다. 상당히 회복이 좋은데요. 언제까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대체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알고 싶어요. 64세 남성입니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성분들에게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광염 이런 증상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중년 남성이라면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도 네. 꼭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점은 이제 전문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네. 이렇게 약물을 치료 포함 받으신다면은 아마 증상도 좋아지고 아마 어떤 나쁜 병도 빨리 진단받을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방광염이라든가 전립선 질환에도 뭐 좋은 운동이 따로 있는 건가요? 뭐? 이제 뭐
이제 각 질환별로 이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뭐 운동 방법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저희들이 방광염이 있게 되면은 이제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어떤 생활 습관을 저희들이 좀 교정을 좀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물을 많이 드시라는 네.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듯이 대부분의 이제 균들이 이제 항문 주위 해음부에 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변 후에 이제 그 뒤처리를 하실 때 네. 이제 뒤에서 앞으로 하지 마시고 네. 앞에서 뒤로 해서 네. 이제 균들이 요도 주위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성행위와 또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부부관계 이제 전에 이제 충분히 잘 씻으시고 네. 그리고 부부관계 이후에는 여성분들이라면 이제 꼭 화장실을 가셔서 네. 이제 혹시나 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네. 이제 빨리 배출되어 가지고 이게 네. 집락을 이루지 않게끔 하는 게 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특별한 운동이 있다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7941번 쓰시는 분, 아이 둘 자연 분만했습니다. 출산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소변이 자주 마렵고 새벽에 두 번씩은 화장실에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뭐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이제 뭐 방광염, 이제 재발성 네. 방광염의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증상만 가지고는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충분히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아주 훨씬 더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3245님 이분은 50세 남성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요로결석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간헐적으로 아랫배 통증이 있는데 요로결석 재발도 되나요? 크기가 작으면 자연 배출될까요?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석은 재발이 잘 되는 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난감해 하시는 게 이제 결석이 다 치료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재발될지 모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제 같이 검사를 합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그때 아니 뭐 내가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검사를 해야 돼요? 네, 이러시는 네. 분이 간혹 있으세요. 네. 하지만은 이제 결석이라는 병 자체가 어떤 우리 몸의 대사 장애로 일어나는 대사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꼭 재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작은 결석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직경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4mm 이하를 작은 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이제 수분 섭취와 함께 뭐 이제 돌을 잘 빠지게 도와주는 이제 뭐 알파 차단제라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이제 자연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은 중요한 점은 이게 100% 다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받아가면서 이게 잘 빠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요로결석도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면 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요로결석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아, 그래요? 예 어. 이제 이게 결석의 이제 연중 이제 빈도를 보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날씨가 더운 이제 여름 지역 여름인 날씨에 잘 생기게 됩니다. 어. 실제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동 지역이나 네. 동남아시아 쪽에도 훨씬 더 잘 발생하는 걸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날이 더울 때는 이게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요로결석 예방에는 가장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소변 증상 때문에 물을 섭취를 줄이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네. 그렇게 참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이제 본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또 6232님께서는 6232번 쓰시는 분 병원에서 완치 치료법이 없다고 평생 항생제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병으로 완치 치료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방광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마 방광염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해도 이제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또 증상이 재발되시는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특별한 저희들이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이나 약물을 치료하게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능적 문제 때문에 이제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를 하면서 보통 그 양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항생제보다는 이제 저용량의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평생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고열과 같은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막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05님 소변 횟수가 보통보다 늘었고 노랗고 거품이 많다가 없어지는데 오래 걸려요. 소변 양도 줄었고요. 방광이 원인인가요? 하셨네요. 이제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뭐 이제 이런 정보가 중요하긴 한데요. 아, 네. 이제 남성분이 이제 이런 증상, 중년 남성분이 나타나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실제로 방광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잘 못 보시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뭐 어떤 증상 같은 경우에 증상만으로도 이제 진단이 가능해서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저희 이제 비뇨과학계 여러 이제 질병들은 증상만 가지고는 딱 이병이다라고 찍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점 꼭 이제 병원에 가시기를 네.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방광염 그 50대 여성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50대 여성분들 중에는 이제 요실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요실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실금이 이제 많이 생기시죠. 이제 보통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유출돼 가지고 네. 이제 속옷을 적시게 되는 현상을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요실금이라고 하면 요실금은 생명 유지에는 보통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소변을 지르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네. 상당히 좀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네. 정신적으로도 좀 피폐해지시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아마 요렇게 이제 뭔가 줄넘기나 뭐 달리기 네. 뭐 방금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세는 거를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방광이 수축 없이 이제 요즘에 이렇게 찔끔찔끔 지르는 증상을 이제 요실금 중에서도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합성 요실금. 복압성. 아, 복압성 예, 이제 요실금. 압에 올라갔을 때. 아, 예, 배 압력.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이제 심할 경우에 수술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네. 이제 참지 마시고 뭐 늘 같은 얘기입니다만 네. 꼭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셔서 치료받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왜 이제 그 우리 60대 요 전후반 해가지고 여성들 보면 막 웃다가 또는 재채기 할 때 그럴 때 이제 잠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가끔씩 그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요실금의 증상이 나타날 때 자주 나타나야지만 증상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막 웃다가 막 네. 너무 웃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런 얘기 오줌 지릴 뻔했다는 네네. 그런 얘기도 하시게 되는데. 재채기 할 때가도 그런다는 그렇습니다.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증상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다면은 뭐 이제 일반적인 약물 요법이나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뭐 이제 별로 이제 조금만 이렇게 웃었는데 막 지린다든지 네. 뭐 별로 안 그러는데도 막 지린다든지 뭐 그리고 이게 별로 증상 심하지 않지만 난 이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아. 이게 너무 괴롭고 그러시다면은 조금이라도 횟수가 자주 예, 일어난다면 예,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 꺼리지 말아야겠죠. 일단은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저희 비뇨기과가 민망한 과가 절대로 아니고요. 네. 네. 이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어릴 때부터 예전에 우리 자라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육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머리 비뇨기과 뭐 산부인과 이런 경우요. 네. 머리 아픈 거는 잘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소변 보는 증상에 대해서는 정말 친한 사람들 아니면 얘기를 잘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이게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주변에 저희 비뇨기과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꼭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상담 받으신다면은 네. 아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똑같이 또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인데 어떤 거 뭐.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 이상하리만큼. 저도 사실 좀 꺼려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자, 그리고 9264님.
50세 남자입니다.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가서 소변 받아오라고 해서 도중에 2mm 정도 검정돌이 톡하고 받아오라고 했는데 도중에 2mm 정도 검정색 돌이 톡하고 나왔어요.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는데 정기검사 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석이 빠져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게 모든 돌이 다 빠져나온 건지 아니면 그 많은 돌 중에 일부만 빠져나온 건지 그 외에 또 그 병을 또 유발할 만한 다른 해부학적이나 기능적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빠졌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다시 검사를 시작을 해서 네.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물론 뭐 다행히도 빠져나왔다면 정말 다행인데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또 그런 증상들이 반복될 것이고 네. 나중엔 더 심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방광염 같은 거를 미리 뭐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까 뭐 청결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바쁜 외래 시간에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병원은 상당히 이제 빨리 환자를 이렇게 턴업을 시켜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물을 많이 드시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배변 후 뒤처리를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 전후에 청결을 잘 유지하시라는 점 여자분들 부부관계 후에 꼭 소변을 보시라는 점 그런 점을 저희들이 꼭 강조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호전이 안 되면 빨리 찾아오시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 절대 오래 참지 말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해서 방광염, 방광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문자가 많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교수님과의 말씀을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가시는 길도 발걸음 가볍게 봄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병원에 잘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주치, 방광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계백병원 비뇨의학과 유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G-Dragon의 때로는 뭐, 삐딱하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금요일 오후 시간 한번 좀 삐뚤어져 보세요. 라는 느낌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의미예요. 삐딱하게 띄워드릴게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